열었습니다. 뭐 오늘 첫 순서는 연애시대입니다. 뭐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챙겨드렸을 텐데 효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있죠. 바로 효녀 가수 현숙 씨입니다. 이 현숙 씨가 생애 첫 디너쇼를 했다 그래요. 그 현장 보여드릴게요. 네, 효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웃음만한 효도가 또 있을까요? 그쵸? 저는 웃음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그 콘서트를 보면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 40년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진화해온 코미디 40년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는요, 이 섹시한 그녀 엄정화 씨가 엄마가 됐대요. 그래요? 엄마.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자, 대한민국 남성들의 영원한 로망 섹시퀸 엄정화. 자, 그녀가 새로운 영화 몽타주를 통해 또 한 번의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와, 영화. 엄정화 씨를 만날 수 있는 행운 제가 놓칠 리 없죠.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너무 생생정보통 좋아해요. 진짜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으면 매일 보거든요. 네. MC 중에 감사해요. 어떤 MC를 제일 눈여겨보셨어요? 장가가시는 분? 장가가시는 분? 엄정화 씨의 센스 최고죠. 아동 유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몽타주.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 딸 데려간 그놈 제발 잡아주세요. 엄정화 씨는 딸을 유괴당한 엄마 하경 역을 맡아 애끓는 모정의 연기를 펼쳤는데요. 실제로 딸이 없으시잖아요. 네. 물론 아들도 없으시고. 야구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요, 없어요. 야, 지금도 아주 등골이 오싹오싹합니다. 마음 표출하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뭐 물론 어렵죠. 그러면 배우들이 다 자기 얘기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시나리오 안에서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아픔이나 기쁨을 함께 느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집중하고 작품 들어가기 전에도 그 들어간 후에도 좀 많이 집중해야 되죠. 그동안 여러 작품을 통해 다양한 엄마의 엄마 모습을 보여준 엄정화 씨인데요. 많이 예뻐지셨어요. 가끔 뭐 친구들도 딸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가끔 좀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워요? 가질 수 없으면 어쩌지? 그런 생각? 나 눈물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울리면 안 되는데. 자, 지난 1월 누나를 제치고 먼저 결혼에 골인한 엄태웅 씨. 그 덕에 엄정화 씨는 스트레스 좀 받겠어요. 너무 잔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몇 살까지? 몇 살까지? 저보다 연상은 좀 이제 너무 좀 그래 좀 너무 다들 또 가셨고 없어요. 예. 그래서 연하면 좋죠. 연한 10살 어려도 괜찮아요? 10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3, 4살? 한 5살? 저는 어때요? 오, 나이 보지 마세요. 아 지금 덕규 씨하고 몇 살? 제가 올해 26. 아 윙크 한번 해주세요. 윙크. 지영 정보관 씨. 그 정도는 돼야죠. 가능하시니까 충분히. 그러니까요, 찾아주세요. 진짜 제가 생생정보통에서 좀 찾아주세요. 제가 작정하고 찾아드리면 저희 아나운서실에 지금 널렸거든요. 그래요? 네, 회사 나간 분부터 해서 전현무라는 사람도 있고요. 전현무라는 사람도 있고요. 전현무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 엄정화 씨 반응 궁금하시죠? 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엄정화 씨 짝은 조만간 제가 다시 찾아드리는 걸로. 생생정보통 시청자 여러분, 5월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내시고요. 또 극장에 나오셔서 몽타주 꼭 봐주세요. 재밌는 영화예요. 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꼭 보세요, 몽타주. 건강하세요. 네. 자, 며칠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현숙 씨 보러 왔어요. 현숙 씨 보러 왔죠. 34년 만에 처음 나는 디너쇼라 꼭 보러 왔어요. 네, 생애 첫 디너쇼 준비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현숙 씨.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 혜영이가 있잖아요. 오늘 주인공이에요, 제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드레스 입어요. 네. 드디어 시작된 공연, 언제나 밝고 유쾌한 현숙 씨의 모습 그대로 팬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노래와 팬들의 사랑 속에 하루하루 행복한 하나를 보내고 있는 현숙 씨.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요. 착하고 활동적이고 여성으로서는 최고 아니에요? 신부감으로서. 자, 노래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요? 아쉽게도 아직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지 못한 현숙 씨. 그로 인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아주 많다.